10월 24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투머치 베이컨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먹는 게 국룰이었지만 이젠 생일이 돼야 나이를 먹는다. 나이, 이젠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는데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다. 20대 초반이었나? 그때 내 삶이 재밌어서였나 재미없어서였나 아마 재미있어서였던 것 같은데 엄마에게 엄마의 나이대로 사는 건 재미있는 일인지 물었다. 그 당시 20대를 넘어서 30대, 40대, 50대로 사는 게 과연 재미가 있을지.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를 찾으려는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의문을 눈치채신 건지 실제로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내게 당신은 재밌게 살고 있다고 하셨다. 당시 내 시간이 즐거운 것처럼 당신의 시간도 재밌으시다고. 그 나이대에 따라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면서 걱정일지도 모르는 내 의문을 잠재워주셨다. 그렇게 서른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 나는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. 시간이 흐르는 걸 아까워하면서까지. 10월 24일 밝은 생일을 맞이한 당신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? 생일 축하합니다.